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입니다. 제가 오늘이 그 내정 발표가 되고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뵙는 것이 더 반갑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앞으로 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취임하고 나서 일일이 또 기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시간을 잡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한꺼번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편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해야 할 일은 금융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간부들하고 논의를 하고 오늘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슈들도 물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질의를 주시면 현재 제 생각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해야 될 금융개혁 방향으로서 전략과 핵심 과제 그리고 실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3대 전략, 6대 핵심 과제, 그리고 18개 세부 과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세부 과제는 앞으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 금융위 내부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담아서 이 과제는 앞으로 넓혀나갈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 분야를 일단은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금융당국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감독에 대한 쇄신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도 자율적인 그 책임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내용. 세 번째는 실물 지원을 위해서 기술금융 그리고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핀테크를 육성하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 이 6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일단 18개의 세부 과제를 뽑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저희 금융개혁이 추진될 것이고 말씀 올렸듯이 앞으로 이 세부 과제는 계속적으로 현장을 기초로 해서 추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 방식은 첫 번째는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현장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될 정책도 다릅니다. 기본적인 벤치마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벤치마크는 물론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 금융감독의 수준의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융개혁이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갖다가 평가를 하면서 필요한 보완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접근 방식의 세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8개 세부 과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적인 책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당국의 역할은 선수들, 즉 플레이어들을 일일이 지도하고 일일이 감독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마음껏 뛰게 하고 그것을 뛰는 게임의 공정성을 그리고 시장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 심판의 역할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감독, 검사, 제재의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감독, 검사, 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또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향했던 검사를 제재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의 천명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감독원에서 쇄신 방안도 내놓고 종합검사를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 3년 후에 없애는 것으로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이런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 대해서 받는 확인서, 문답서 이런 징구를 원칙적으로 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기관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 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경고, 기관 경고를 세 번 받으면 신규 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나름의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제재는 이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쇄신해야 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기능도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합동 점검반을 약 지금 구상으로는 한 4개 팀 정도를 만들어서 이 4개 팀은 1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나 규제나 관행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개혁의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의 경우에 많은 케이스에 현장에 실제 있어 보니까 어떤 것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금융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한 규제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No Action Letter, 즉 비조치 의견서라고 하는데 즉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을 해주겠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금융회사에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기재를 만들겠습니다.